슈퍼맨이 돌아왔다 270화 당신과는 천천히 만져봐. 아빠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죠? 아 저거 아니야? 이게 뭔지 알아요? 아니요. 아니요. 알아요. 뭐? 이게 뭐 하는 건데? 이건 땀 닦는 거. 어? 땀 닦는 거? 이거 앉아봐. 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갖고 왔어 아빠가. 이게 뭐냐? 이거는 주장 완장이라는 건데 주장이 뭐예요? 주장? 동욱 아빠가 이번에 팀 주장 됐어요. 아 이거 축하할 일입니다. Congratulations. 주장이 뭐예요? 주장은 그 한 팀이잖아. 우리는 이렇게 팀이잖아. 팀의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선수범 하는 사람. 선선수가 뭐? 아 어렵다. 솔선수범. 선선수범. 이제 좋은 거야. 아 힘들지만 힘들어. 이거는 왕 같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 주장할래요. 근데 주장은 너네 이렇게 쉽게 주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아빠는 왜 축구할 때 주장됐어요? 아 이게 어떻게 주냐. 아빠 입으로 좀 말하기가 그런데. 아. 날 만나서 된 거 아니에요? 정답인 것 같다. 근데 리더십이 있어야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봐봐. 주장이 제일 좋은 거네. 주장은 내가 설득하는 건 내가 주장할래요. 아 내가 주장할래요. 이야. 그러니까 아 전부 다 대장 주장을 하고 싶죠. 네. 내가 만약 주장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약을 걸어. 공약이 뭐예요? 공약이 뭐냐면은 뭐를 어떠한 주장이 되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딱 올라서 가지고 딱 올라서 한 사람씩 딱 얘기하자. 아니 한 사람씩. 내가 주장이 된다면 유튜브를 많이 보게 해줄게요. 갑자기? 갑자기? 내가 주장이 된다면 우리가 다섯 번 먹게 해줄게요. 역시 먹수아. 내가 부장이 된다면 사랑하는 아빠한테 도와줄 거예요. 솔선수범. 그쵸. 자, 눈 감으세요. 잠깐만요. 어? 뭐 하는 거야? 수현아 앉아. 야 뭐야 너? 뭐? 야 이시아 잠깐 스톱. 아, 자 이제 이거 이거만에 걸립니다. 이거 주면 안 돼요. 아니요. 이거 주면 안 돼요. 너 뽑아달라고 줬어요? 아니면 그냥 줬어요? 뽑아달라. 아 이건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면 너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요. 눈 감고 서로 다 눈 감아. 눈 감고. 자, 설아가 주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수아가 주장이 됐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자, 시안이가 주장이 됐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다 내리세요. 자, 우리 지금 그러면 전부 다 표가 똑같이 나왔어. 그렇겠죠. 표가 똑같이 다 똑같이 한 표 한 표 셀프 추천했으니까. 그러면 아빠가 선택을 할까? 네. 아니면 다시 한번 선택을 할까? 아빠가 선택을 해? 네. 자, 오케이. 그러면 오늘 하루 1일 주장은? 과연? 야, 누굴까? 1일 주장에 대해서 한번 이 완장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라고. 계속 막내였으니까 시안이한테 한번 중대한 힘을 한번 줘보자 오늘. 난 대장 못했단 말이야. 아, 하고 싶어. 네. 울어. 왜 울어? 아휴. 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뭐 어떻게 할까? 돌아가면서 할까? 돌아가면서 할까? 수아야, 돌아가면서 해볼까? 시안이는 네. 오늘 하루 동안 1일 주장에 임명하겠습니다. 박수! 네. 이게 이렇게 그냥 가벼워 보여도 어? 이게 엄청 무거운 거야. 아, 저 완장의 무게가 대단한 거예요. 주장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알았죠? 아직 안 무겁지? 네. 어? 느껴지지가 않지. 아, 느껴지지가 않지? 자, 이제 한번 느껴보자. 시안이가 막내로 태어나서 결정권자 역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리더 역할을 좀 하면서 좀 책임감도 느끼고. 동국 아빠의 깊은 뜻이 있네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 청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청소하면 될까요, 주장님? 아빠는 뭐 돌리라. 누나는 잠깐 정리해라. 아니, 주장이라고.
인격이라고 해서 너 막 반말하고 그러면 안 돼.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저도 뚫려요, 아빠. 똑같네요, 시키는 거. 아, 이게 지금 주장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청소는 물걸레까지가 딱 돼야지 청소니까. 자. 아빠 여기를 먼저 있잖아요. 여기? 아니 거기 옆에. 어디 여기 옆에? 여기. 주장님은 뭐 하시는 거죠? 권력의 맛을 알았습니다. 권력의 맛. 그러는 주장은. 빵점 주장이에요. 빵점 주장. 어? 빵점? 어. 그래, 나도 좀 줄래 했어. 그렇지. 이제 좀 주장다운 모습이네요. 나 아빠 옷 청소했어요. 그냥 도와줘. 자, 여기는? 여기. 어. 주장, 여기. 내가 청소 다 했네. 주장, 목마르니까 물 좀 갖다 주세요. 주장, 간식 좀 주세요. 그게 아닌데. 자, 봐봐. 얼마나, 야, 너 아까 전에 막 주장하고 싶다고 막 손 들고 그랬지? 저 완전히 있네. 어, 여기 있다. 핫도그. 핫도그야? 핫도그. 어. 핫도그 하나밖에 없어. 어쩌지? 핫도그 하나밖에 없어? 이거 누가 먹은 거야, 다. 참, 또, 이게 또 공교롭게 딱 하나가 딱 남았어요, 지금. 시아나,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 나 먼저 먹고 싶어. 나 먼저 먹어야 돼. 여기서 현명한 결단을 내려줘야 돼요. 마음은 자기가 먼저 먹고 싶은데. 그럼요. 설아 눈부터? 설아? 진짜? 설아? 그 다음에 설아, 그 다음에. 아빠가 마지막이라고? 응. 주장은 항상 마지막에 빨리 먹어. 응? 조금만 먹어. 아, 왜 이렇게 야 먹어. 아유 크게 안 입네. 이제 쏴줘. 아, 머리 넘기고. 머리 넘기고. 이야. 우와. 아, 야무지죠? 역시. 눈에는 최고다. 좋았어. 어, 크게 배워봤어. 아빠, 아빠 다 먹지 마. 다 먹지 마. 아, 설마. 위험하죠. 참 몰라. 메입니다. 알았어. 어, 옐로우 카드. 아빠가 침 바른 데만 먹으면 되잖아. 그치? 응. 아, 진짜 피해가네요? 그것도 먹네. 가족은 가족이다. 어, 소시지 못 먹었어. 아, 그다음엔 이... 아빠가 껍질 다 먹어. 잠깐. 야. 어떡해. 어떡해. 아, 이거 아, 수화해서 끝나겠다. 어, 세상. 어머나. 어, 다 먹으면 어떡해. 아, 동생 거 남겨준다. 아니, 잠깐. 어? 너 아빠 차례. 어우, 착해. 세상. 네, 이러면서 사회성을 제대로 배우겠네요. 양보하고. 그쵸. 마트에 갔나봐요. 시안이, 잠깐만. 시안이 여기 돈 있어요. 맞아요. 어, 소니야, 시안이 돈 있죠, 여기. 식품 코너 가서 우리 4명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시안이가 골라서 사갖고 오는 거. 시안이 주장. 네. 주장, 화이팅! 주장, 화이팅! 시안아, 너만 믿는다, 주장. 네. 시안아, 안녕하세요. 시안이, 안녕. 고객이랑 내 많은 얘기 부탁드릴게요. 여기 정리가 있네.
미션 수행 받았는데 어떻게? 항상 아, 넘어갔습니다. 위기가 넘어갔어요. 웬일입니까? 제가 넘어갔습니다. 동아리도 이거 사고 싶었는데. 어머 세상에 엉덩이가 신난 걸 알려줘. 얼마나 진짜? 얼마나 없나? 안 돼. 내가 한 개 사올까? 아 예, 아 어떡하냐 이제. 어머머. 들어가나? 어 싫어? 네. 어? 이건 완전 작네. 이거 사올까? 이건 딱 맞나? 아, 감기긴 하는데 돈이 여유가 있나요? 만 원 들고 있었죠? 진짜 맛있는 거다. 자, 넘어갑니다, 진짜. 안 되겠다. 어? 나요? 정신 차리자. 어머머머. 부장님, 나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 정신 차리자. 어머머머. 안 된다. 가자. 자기 통제가 되네요, 벌써. 넘어 산이구만요. 근데 한 번 정도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동전이 이렇게 있나? 이만큼 많다니. 오 마이 그네시. 그러면 해요? 천원에서 수원을 할 걸 더 뽑아야지. 잠깐만, 이거 천원에 아까 세 판이었는데. 아, 들어갔어요. 아, 이게 또 빵도 있잖아요. 그럼요, 잘 안 잡혀요. 아, 이거 한 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네. 잡아도 잘 떨어져. 나한테 해주세요. 북한, 마지막. 나 아직 안 나는가? 내 돈 많아. 이거는 꼭 뽑아야지. 되나? 가요. 오와 됐어. 진짜요? 오 됐다. 아니 저 고리에 걸렸어요. 아 오면서 떨어졌어요. 이거 뭐야? 뽑기다. 아니 사야지. 아 또 다른 뽑기예요? 수원은 하고 또 뽑아야지. 명분이 좋아요. 명분이라기보다 합리화, 합리화 지금. 대박. 이거 반짝반짝 꼬이는 거다. 뽑았어요. 수원은 하고 또 해야지. 어떡하면 좋아. 꿀! 어머나 세상에. 몇 판을 하는 거야? 꿀! 예. 이거 세게 다 뽑았죠? 아유. 야, 이거 이제 뽑아야지. 하나. 큰일 났다. 이걸 종류별로 다 해보네. 아이고야, 이건 안 되겠다, 시아나. 가자. 이거 어떻게 돼? 나 이거 하고 싶은데. 500원짜리였죠? 일단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넣어야 돼. 이거 동전으로 바꿔갖고 하는 게 나서. 근데 나 어디서 바꿔? 이리 와봐. 어머나, 아이고, 또 형이 친절해, 마침. 이 천 원을 이쪽에 얹으면 이쪽에서 동전이 나와. 아, 이렇게 직접 안내까지 해주는데 가서 안 바꿀 수도 없고. 아, 두 개나 나오네. 천 원이니까 두 개. 나 이거 다 동전으로 바꿔. 어떻게 해요? 저거 다 동전으로 바꾼대. 아, 큰일 났다. 오, 예쁘잖아. 세상에. 바지 내려가겠네, 동전 때문에. 이거 다 뽑아야지. 신나네, 신나. 셋. 무화지경입니다. 아, 또 옮겼어요? 그럼 무게가 많은데? 얘 무게가 많아? 어, 무게가 많아. 얘 찍기는, 찍기는 저런 무거운 거를 잘 못 집어. 아마도 저 노란색 삐약이만 잘 노리면 될 것 같아. 왜 또 전략까지? 아, 남자랑 뽑아라. 잠깐. 와, 됐어. 시아나, 가자. 없네, 동전이. 없네, 다 썼어요? 설마. 아무것도 없네. 동전 없어졌어? 응. 없어졌지, 기계한테. 다 쓴 거예요? 탕진했어, 탕진. 남아있었어? 남아있었어?
생각해야 돼. 주장, 맛있는 거 사와. 시안아, 너만 믿는다, 주장. 어, 맞다. 아니, 뽑기 안 돼. 이거 다 써야 돼. 팔잖아. 다 쓴판이네. 3천 원 가지고 근데 뭘 사요? 좀 고마워. 오늘 선생님 휴일을 가버렸어. 야, 밥을 가야겠다. 맛있는 거 어디 있어? 수아는 아직도 엄청 많이 좋았는데.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이거요? 두 마리 13,990원이에요. 돈 있어요? 돈 있어요. 얼만큼 있어요? 네, 이만큼 있어요. 그만큼 있어요? 어, 이거 살라면 뭐 질라? 어떡하지? 갔어야 되는데. 지금 다리만 안 파나요? 어떡하면 좋아. 빨리 와. 어, 기다리고 있어. 자, 들어왔어요. 뭐야, 조금 샀잖아. 뭐야? 이거 뭐야? 그거? 이건 아빠 거야. 아빠 거야? 이거 앉아봐. 무슨 왔는지 알아요? 뭔데? 무슨 왔는지 알아요? 뭔데? 뭐 샀어요? 3,000원으로? 아니야, 나 한 개야. 수박. 이게 몇 개예요? 6, 590. 주시면 돼요. 아, 오리개 30. 아, 몇.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아, 진짜 좋네. 어떻게 된 거예요? 3,000원인데, 이거? 시안이 뭐 했어? 시안아, 돈 내놔봐. 궁금 행령은 되게 큰 벌이야. 얘기할까요? 이건 뽑기도 했는데 동전이 이제 없어졌어요. 동전 다 썼구나. 몇 번 뽑았어? 솔직하네요. 100번 넘은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 공금으로 이렇게 한 거는 시안이가 물론 잘못됐는 거지만 아빠가 한번 사실대로 얘기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알았지? 아휴. 시안이가 그래도 어렵게 사갖고 온 거니까. 너무 힘들게 사갖고 왔어. 감사합니다, 주장님. 아마 처음에는 몰랐던 그 주장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주장의 무게를 느꼈어? 내일도 주장할 거야? 너무 힘들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도 배불리 먹고 갈 수가 있어요. 마트에 꽂히죠. 맛있다. 맛있어? 이만도 있는데요. 핸드폰 보러 갈게요. 일로 오세요. 얘들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이제. 아기 고기가 아기가 고기 먹어도 돼요? 네, 괜찮아요. 우와. 아유, 귀여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라. 본인이 안 보이면 하나 자기 자신이 안 보이는 줄 알더라고 아이들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댄들이 진짜 숨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홉 열. 어머어머어머. 오, 텐트 안. 어? 뭐 시끄러워? 윌리엄. 으아! 벤. 어? 야, 아가 어디 있어, 아가. 아가. 벤. 어, 잠깐만. 어? 이야. 벤 나왔다. 야. 벤 좀 숨는다, 이거. 오, 야. 우리 오늘 벤 기분 좋게 해야 돼. 네? 오늘 벤 네. 기분 좋게 해야 돼. 잠깐만. 어? 뭘? 아!
왜 근데 기분을 왜 좋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날인가요? 어, 보통 어떤 날 기분 좋게 하더라? 야, 야, 아까 기분이 완전 좋네. 꼈어. 짜증나겠다. 좀 잡아주죠. 아, 답답해. 아, 답답해. 아, 기분 좋았는데. 아, 답답해. 꺼내줘야지. 쌤아빠 저렇게 빨랐어요? 걸렸어요? 걸렸어요? 그게 안 해? 아! 엄청 뛰네, 이제. 아야, 잘 됐다. 윌리엄, 아빠 잠깐 앉아있을게. 땀나. 벌써. 야. 잘려네, 애들이. 아, 진짜 근데 연년생이라 참 이런 거 좋네요. 부러워요.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요. 아빠, 좀 설거지 할게. 저 아빠가 뭐에 집중만 하면 사고 칠... 아... 수제 젤리?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가네요. 다 굳었어요, 근데? 아빠야, 빨리 먹어. 촉감이 또 좋잖아요, 젤리가. 먹어. 아, 이게 아직 덜 굳어서 약간 액화 상태예요. 이거 또 먹어봐요. 아, 힘에서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바지를 잠깐만요. 아, 설마. 밥솥아. 어떡해요. 아우. 적타 반죽할 뻔했어. 와, 촉감 놀이 하는 줄 알고. 어? 아. 안 돼! 어떡해요. 저는 못 보겠어요. 자. 어, 야. 청소 이런 걸 떠나서. 어머, 머리. 충격이 큽니다. 저거 끈적거리지 않나요? 야, 머리야! 윌리엄! 아! 왜? 급성 미친. 윌리엄. 아, 난 진짜 못 살겠다, 이거. 아야야야! 야! 야, 벤. 기분 좋아? 벤 기분 좋으면, 벤 기분 좋으면 되지, 뭐. 그래. 벤, 마음껏 놀아. 운수 좋은 줄 알아. 근데 오늘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평소였으면 육아 고수 쌤아빠가 막 어떻게든 훈육을 했을 텐데 그냥 넘어가죠. 그러게. 진짜 뭐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아, 동생 기분 좋으라고. 이거 내가 해주는 거야. 갑자기 잘해주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 뭐예요? 우리 아가 화나게 만들면 안 돼요, 오늘. 어? 오늘 아가 큰일이 있어. 아가 큰일 났죠? 아가 주사 맞아야 돼. 아가 주사 맞아야 돼. 어? 아가, 너 말고. 아가. 아가? 아직 아무것도 몰라. 우리만 알고 있어. 깜짝이야! 아가, 기분 좋게 만들어야 돼. 알았지? 오늘 유미 나가면서 표정이 너무 밝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벤틀리 접종 맞는 날이에요. 요즘 벤틀리가 성질머리거든요.
너무 고집도 세고 보통 애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벤틀리를 위해 아주 최대한 잘해줄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접종 맞는 걸로. 정수미 그럼. 넌 이제 오늘 큰일 났다. 지금 놀아 돌아. 이거 아니에요. 지금 즐겨라. 아니 눈물 개야. 진짜? 아빠 내가 안 먹어 줬어요. 진짜요? 윌리엄 멋있어. 아빠 중에 멋있으니까. 아. 아. 들었어. 조용히 해. 오케이. 아까 돌려 말아요. 벤틀리 좋아하는 거기 거기 거기. 아 거기까지 뭐. 스파이크 나왔어? 벤틀리 기분 좋게 하는 데는 먹을 거. 그 중에서도 고기가 최고죠. 우리 벤틀리 이가 네 개 된 이후로 아주 뜯고 씹고 즐기는 맛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어요. 순대 아니 순대? 이게요 고기로 속을 채운 순대 스테이크. 어우 많이 준비하셨네. 우리 맛있는 밥 먹자 윌리엄. 벤틀리 오늘 벤틀리 위한 음식 준비했어요. 스테이크 먹읍시다. 스테이크. 순대 스테이크. 뱀고기. 네, 아이들 눈에는 아 모양이 이거 봐라. 뱀이야. 뱀이야 뱀이야. 이거 순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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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스테이크 먹으러 왔습니까? 둘러줘야죠. 아, 둘러줘야죠. 아 귀여워. 아, 혀가 계속 마중 나와 있어. 아빠 잘라줄까? 자. 아 알았어. 아니 언제부터 이런 거 했다고? 온 몸으로 먹는 아이들인데. 벤 우선권이야. 공복 주의보 내렸습니다. 아 벤 우선권이야. 아 오늘 맛있겠다. 와 난리 났어 지금. 어 아가 좋아하는 고기니까 이런 거 좀 줄게. 진짜 제대로 호사 누리죠. 어 그럼 아가한테 주세요. 아 형이 줘요. 너 진짜 착한 형이야. 좀 길이감이 있어야 이렇게 뜯는 맛이 있으니까. 앞뒤로 와. 맛있겠죠. 저게 또 불에 약간 구워져 있고 어? 안에 육즙하고 풍미가. 뭐야? 맛의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뭐야 그거? 응? 왜 거기 위에 계시는 분 보는 거야? 위에 누구 있어? 어? 맛있어요? 오늘 너를 위한 식사야. 아빠 네게 좋아할 줄 알았어. 와, 이 쩝쩝 소리 나는 거 봐봐, 윌리엄. 아, 최고네요, 아, 진짜. 기분 너무 좋아요. 쉰, 쉰, 쉰. 계속 풀어. 운수 좋은 날 생각나. 만점. 비틀리 입장에서 운수 맞네요. 좋은 날이네요. 맞네요. 딱 그 상황이네요. 아빠. 어. 아, 무슨 먹을래? 변비 확 없어지는. 변비 컷. 변비 컷. 어 맛있나 보다. 어 맛있나 봐. 아유 너무 많이 들어갔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왜? 괜찮아? 이 자식 먹어봐. 아 내가 해줄게. 네가 혼자 안 해도 돼. 네가 해줄게. 혼자 하지 마. 와, 잠깐만. 알았어.
것도 아닌데 진짜. 야, 넌 진실하더라도 네가 다 닦아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아가. 오, 얼굴도 닦아줘요? 좋은 형이에요, 기본적으로. 오, 벤틀리의 운수 좋은 날 계속 기분 좋을 수 있을까요? 어디 있는 거야? 아, 번호는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번호도. 누나가 빨리 만들어줄게. 아이고, 나은이 동생 밥 챙겨주는 거야. 어, 아빠가 없어요, 오늘은. 근데 아빠 어디 가신 거야, 아빠? 오늘 안 보이시네요. 혼자 할 수 있어. 아, 그래, 위험하니까 저건 해줘야죠. 아, 네. 뜨거운 물. 삼촌 고마워요. 오, 진짜 능숙하네. 그러니까. 어머나! 어머, 제꺼. 철저하네. 본인 반에서 이거 나니까 만들었어. 우유 맛있어? 나니까 누나가 만들었어. 그거 잘 먹네. 건이야, 우리 집에 선생님인데. 오? 손님? 롤리엄 오나? 건이야, 롤리엄 알아? 롤리엄 누구죠? 롤리엄은 내가 친구야. 벤델리는 너 친구야. 벤델리. 건이야, 우리 준비하자. 손님 맞이 준비. 누가 오실까요? 세수하자, 건이야. 아이고, 손님 이거 먹어 귀찮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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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건이야, 미안해. 왜 저렇게 평온할 수 있어요? 뭐 밥과 함께 있다면 뭐. 내가 먼저 세수할게. 귀하여, 건이야. 아무것도 하지 마, 건이야. 야, 진짜 나은이는 혼자 다 해요. 키웠어. 네, 나은이 진짜 다 키웠어요. 건이야, 일어나. 건이야, stand up. Stand up. Stand up. 내가 도와줄게. 일어났다, 건이야. 모두 애기니까 세수해야 돼요. 자, 세수하고, 세수하고, 세수. 어? 세수해야 돼. 언니야, 이제 다 했어. 건우야, 로션. 로션? 물 바르는 거랑 로션 바르는 거랑 뭐 별 차이 없어요. 사이즈 맞아? 어머나, 옷도 갈아입히고. 스스로 또 옷 입고. 건우야, 옷 입자.
네. 그래도 말 잘 듣고 잘하네요. 왔다. 누구 왔다? 누구지? 친구 왔어요. 친구야. 아, 까짜가. 아까짜라. 야야야. 아까짜. 들어가자. 인사해야지. 놀랐어. 놀랐어. 진짜 놀랐어. 진짜 놀랐어. 우리 집에 건우 있어. 그치, 건우 집이니까. 오늘 나은이 아빠 개막 경기가 있어서 박주호 선수 경기도 보고 또 승재도 나은이 보고 싶다는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해서 겸사겸사 울산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건우 있어. 잠깐만, 건우. 야, 또 들고. 야. 건우 좋아? 여기까지. 건우 저기 있어. 어디 있어, 건우? 건우. 오다가 들어왔어. 아, 뭐야, 저 친절해. 저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딸기. 아, 딸기예요? 오빠, 고마워. 오빠 이름 뭔지 알아? 어, 승재 오빠. 우리 같이 굿을 찾았잖아, 그렇지요. 그치? 마법 학교에서 같이 굿을 찾으면서 우정을 나눴었죠. 그 나은이가 위기 처했을 때 승재 오빠가 도와주게 됐잖아요.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나은이 딸기 좋아하지? 취향 저격. 어머. 어, 꿀 떨어진다. 오빠 고마워. 나은이 빵 시켜줄게. 빵 가자. 또 받았다. 우와, 멋있지? 어. 지연이는 여기 온 적 있어? 견제 들어갑니다. 왔어. 지연이보다 내가 먼저 왔네. 이거 건우 집이야. 건우 집이야? 우리 아빠는 이거 만들었어. 난이랑. 좋아서 향하라. 같이 놀고 싶어서 관심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향아 좋지? 너무 좋지, 좋지. 좀 격해. 아, 좀 격해. 난이 온수수 줄게. 여기 귀에 있어. 손님 대접까지 하네요. 기다릴게. 나 따라오지 마. 내가 할게. 어. 승재 오빠 귀하야. 내가 온수수 해주려고 부른거는. 알았어. 난이 먼저. 건우 얼굴 봐봐. 얼굴 봐봐. 왜지 왜지? 왜지 왜지? 건우는 말을 아직 안 알아 잘 못해. 그래서 느낌으로 봐야 돼, 느낌으로. 건우야, 이거 마음에 들어? 왜지? 이리야. 그래서 준비한 건후 어 듣기 평가. 오, 좋아 좋아. 아야? 맘마마마. 아? 다시. 맘마마마.
맘마 먹어요. 진짜 그렇게 들려. 비싸 보여. 비싸 보여. 비싸 보여. 비싸 보여. 비싸 보여. 어 진짜 왜 그렇게 들리지? 어머 진짜로. 어머 세상에. 오빠. 웰컴 주스. 뭐야? 주스. 하나씩 하나씩 둘 둘 다 들 수 없으니까. 아이고 아빠 것도. 아빠 거? 승재 거. 이게 승재 거. 어? 뭐 맛이 이상해? 어? 표정이. 뭐지? 나은이 잘 먹네요? 무슨 맛이지? 뭘까요? 배도라지. 아니 나은이는 배도라지 즙을 먹어요? 도라지? 맛있는데. 맛있는 거야? 목 관리 비법입니다. 어 승재. 맛있네. 도라지만 좋다. 야 승재야 나은이는 이거 도라지 집에서 먹. 어? 야 승재야 나은이는 이거 도라지 집에서 먹. 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흔들지 마 다시. 아 해피 그때 흘려버렸어요. 야 승재야 너 이거 집에서 아빠랑 맨날 먹을까? 네. 진짜? 밥 먹을 때도. 도라지 주스? 네. 너 도라지 안 먹잖아 원래. 왜? 근데 왜 갑자기 오늘부터 먹어? 어머나. 어? 여기 티슈 고마워. 야 얘들아 이제 아빠 나은아 아빠 응원하러 갈 거지 이따가. 네. 어? 너 삼촌이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게 뭐야? 금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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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라는 의미에서 이거 금메달 가져가는 거야. 많이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우와. 잘했어. 나이네. 어, 딱 들어봐 봐. 들어서 삼촌 보여주세요. 그렇지. 잘했어. 오빠 봐봐. 나는 가려주지. 이거 건을 거야. 올 시즌 첫 경기인 만큼 특별히 준비한 응원 메달. 야 이거 아이들 기운 받아서 승리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진짜 연락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귀여워. 듣고 있어. 한쪽 귀만 커. 지영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뭐? 나은이 머리를 묶어줘요? 삼촌 잘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아직 모르겠어. 잘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 삼촌. 어? 아니. 그걸 왜 올려? 아유 정확하게 나옵니다. 5대5로. 아. 일단은 잘 됐어요? 난 거 해주세요. 어? 아니 잠깐만요. 나 빔 먹. 빔 먹. 이거 이거 해주세요. 나은이 어때? 예뻐요. 이뻐? 오빠 잘했다. 사실 이거 아무나 소화 못해요, 진짜로. 자, 나은이니까 이만큼 한 겁니다. 그렇죠. 이 맛에 딸 키우는구나. 엄마. 아빠 응원하러 가자. 아까 조상 맞아요? 벤틀리의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해밍턴 줄. 아. 안 맞아요? 어, 너는 아니야. 아까 조상 맞아요? 아가만. 이리 와.
이거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눈치가 있죠. 아가, 본능적으로 알아. 기가 막히게 안 돼. 아니. 어머, 이리 어머.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게 왜, 제 글씨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머. 이상하게 알더라고요. 냄새로 아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 믿지 마, 얘들아. 그냥 걸어가면 돼. 지금 땀 나죠? 덥죠? 더워. 여기. 여기야. 위험 신나게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 천천히 이리 와. 아가, 너 아픈 말 안 들려? 너 왜 안 와? 벤, 너 들어와야지. 벤, 이리 와. 벤, 이리 와. 도망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쪽이라고. 어머나 세상에, 진짜 신기하네. 형 어딨어? 어떡해. 아, 형이 먼저 접수하고 있었나 봐요. 안녕하세요. 아, 어떡해. 저 접종 맞으러 가는데요. 아가 조세 맞아요. 왔어요. 네, 정우성. 벤틀리 이름이 정우성이었죠. 아, 진짜? 아, 예. 아니, 지금이라도 가세요. 구석으로. 탐색하고 있죠. 아,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안심을 하고 있는데. 사라졌다. 아이고. 아직까지 괜찮은데. 아까 불친해. 윌리엄은 알잖아, 얼마나 아픈지. 해봤으니까. 벤틀리 걱정되는 거죠. 세부 맞았어. 세부 그게 큰 거. 두세 엄청 아파. 나 기억 안 나? 벤틀리 생애 첫 예방주사 맞던 날인데요. 많이 울던 벤틀리 옆에서 함께 아파했던 윌리엄. 왜 그때 생각을 못해? 그날이 윌리엄은 생생하거든요. 가보자. 피하고 우물이 뜰게요. 아가야, 너도 윌리엄 와봐, 제자. 어머. 와, 혼자서. 아가, 너도 할래? 이렇게 하는 거야. 다 해봐. 아이고. 이게 기준이 안 못 미쳐. 이제 사야겠다. 아, 치욕적이다. 강사 선생님도 당황하셨어. 아, 아직까지는 여기서 자야 돼요. 아니, 되게 편하게 누워요. 83. 49cm. 49cm요? 왜요? 아, 내가 태어날 때 50이 넘었던 것 같은데? 진짜요? 예. 그럼 지금 계속 한결같이 이렇게. 그쵸? 예. 내가 이상한. 50cm야. 어떻게 너 둘 다 머리 똑같네. 야, 벤. 머리 왜 이렇게 커? 저 군대 가서도 모자가 안 맞았어요. 선생님, 이 머리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머. 아, 저 때부터 이제 미치죠. 울음소리 들립니다. 저 때부터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뭐야? 누가 울려? 그 다른 다른 친구인가 봐. 아가 엄청 웃고요. 내가 아이야. 너처럼? 다음이에요? 다음이야. 아까 코이 나왔다. 아유. 나는 안 맞아. 그래. 갑시다. 선생님 보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억이 전혀 없나 보다. 아유. 아가 쌤쌤 나왔어요. 네. 아가 한번 볼까요? 이상해. 의심의 눈초리. 이상해. 아빠 봐요. 아빠 지금 모른 척 하고 있어. 아빠 모른 척 지금. 의심의 눈초리. 눈 봐요. 지금 벤틀리는 지금 성장 면에서는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아, 예. 키몸무게 둘 다 상위 5% 정도. 우와. 상위 5%밖에 안 돼요? 머리 0.1%일 것 같은데? 상위 10% 정도입니다. 상위 10% 정도입니다. 지금 정도면 또래에 비해서는 잘 크는 편이고 성장 정도 났어요. 오늘 DTP 접종이고요. 오늘 접종 주사 그럼 한 대 맞고 갈게요. 예. 그거 아파요? 어? 주사 조금 아파요. 그거 울어요? 아! 오! 아! 오! 울까? 안 울까? 우리 한번 볼까? 아가,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너 세게 한 거 아니야, 지금? 괜찮나 봐요. 아니야, 지금? 어깨 쪽으로 맞으실 거예요. 아! 벤, 너 괜찮겠어? 네. 알았어. 느꼈어. 네. 어머. 뭐라고? 동생 아프니까. 오늘 해야 돼. 나 아프니까 조금 슬퍼. 아, 슬퍼. 그만둬요. 아유. 아니야. 오늘 맞아야 돼. 이거 나중에 안 아프기 위해서 한 거야. 나중에 안 아프기 위해서 한 거야. 잠깐 따끔할게. 잠깐. 왔어. 뭐야? 아, 봤습니다. 알죠. 이제 기억나죠. 잘한다. 간다. 잘한다. 음소거예요? 아, 그러게 오늘 어쩐지 운이 좋다 했어요. 통도 잘해주고 아빠도 안 혼내고 분명히 신나는 하루였는데. 그래, 벤 마음껏 놀아. 복잡한 감정이 들 겁니다. 배신감부터 해서. 아유, 아파. 아빠도 미워. 아, 그래도 억울해. 속았어. 잘 맞았어요. 이거 먹을까요? 이게 뭐야? 이거 먹을까요? 어떻게 진짜 먹을 리 많네요. 우리 윌리엄도 근데 오늘 보니까 주사 맞을 게 있네요. 주사 대박. 맞을 게 있네요. 이거 진짜 반전이네요. 아, 아빠 이건 아니죠. 어떤 거예요? 외국 자주 가시죠? 예. 네. 이고 하면 예. 수도권 접종이 필수 접종으로 되어 있고요. 너도 오늘 한 대 맞을까? 아니요. 조그마한 애기 주사. 아빠 안 맞기셨잖아요. 말이 다르잖아. 이거 진짜 마른 하늘에 날 벼락 아니야? 여기 나온 김에 그냥 시원하게 그냥 한번 맞자. 아빠 주사 안 맞아요. 아, 이거 지금 건강 위해서 맞는 거야. 아휴. 선생님 그냥 놔주세요. 어떡해. 밀림 여기 앉아? 아니야, 자기는 안 맞는다고 엄청 까불었거든요. 아까 웃었던 거 기억나세요? 어, listen. 어떡해. 안돼. 좀 웃어. 어깨가 들썩이던 웃어. 이러고 웃었는데. 이래서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돼.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했어, 내가 봐서. 선생님, 하나 더 주시오.
아, 오늘 진짜. 아, 아, 대통령 진짜 대단합니다. 한번 더 주세요. 야, 주사 맞고 울다가 먹는 얘기에 저렇게 벌떡 깨는 애 처음 봤어요. 이름 축소. 아유. 이름 찾고 왔어. 미안해. 아빠 혼내야 돼. 아픈 거 대신 아빠 맛있는 거 사줄게. 네. 먹으러 갈까? 아빠 도서 혼났어. 안 아파. 너 뭐라고 했어? 안 아프다고? 왜 울었어 그럼? 아가 울렸어. 이거 뭐야? 여기 눈이 왜 척척해? 아유, 감사합니다. 와, 고생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큰 아픔 이겨냈으니까 영양 보충해야죠. 너 아직 미쳤어? 너도? 너도? 아빠. 그 생각만 하면? 아프다. 미안한데 너무 속상하지 마. 어? 아까 그 주소 맞는 거 너들 위해서 한 거하고 주소 맞는 거 너들. 어, 주사 얘기만 나도? 어머 어머. 말도 꺼내지 마. 어머 어머. 지금 안 믿겠지만 나중에 이해할 거야. 아까 주사 맞는 거 보여줘. 준비됐어? 네. 보여? 영광의 자국이죠, 저거. 여기 광기 주사 맞은 커플이야, 커플. 네. 커플, 커플. 네. 커플. 평생 커플 될 거지? 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아, 야! 왜 그래? 아! 주사 맞을 거야, 여기. 아! 아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잖아!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지? 맛있는 거 먹으러 왔지? 어? 맛있는 거 얘기하고 이렇게 이 표정이 다르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뭘로 드릴까요? 일단 설탕 꼬리 꼬리 수육이 꼬리 수육 수수님! 이런 주사 맞았어요. 주사 맞았어요. 아가 좀 맞았어요. 아니, 아빠. 아니, 무슨. 죄진 거 아니잖아. 죄진 거야? 오, 아까 맞았어. 야, 그 식당의 분위기를 좋아하나 봐요. 아빠, 나는 아가랑 밥 먹을 거야. 그럼 나는, 아빠는? 아빠? 아빠는 진짜 맞아요? 먹어요. 아, 미치지 마. 아유, 감사합니다. 어, 밥 나왔지. 주사로 지친 윌벤저스의 몸과 마음을 달랠 영양 만점 꼬리 수육과 따끈따끈한 설렁탕. 이거 먹고 나면 기분 좋아질 거예요. 네, 어? 두꺼워, 두꺼워. 아가, 어? 두껍지? 두꺼운데. 어, 두꺼운데? 두껍지? 아, 뒤늦게 왔나 봐요. 아, 뚜껑. 뚜껑에 붙은 거. 눈썹 올라가는 거 봐요. 뭐야 이 괴물아. 맛있어? 참 예쁘다. 저기. 네. 손 봐요. 와. 벤틀리 맛있어? 어. 풍부한 얼굴 본 거 같아. 야, 맛있게 먹고 있잖아. 너무 귀엽다. 아가 혼자 잘 먹. 뭐가? 이거? 어, 가만히 있겠어요? 아, 가만히 있겠어요. 아가 조금 더 먹는데. 뭐야? 어, 야야야. 뭐야? 어, 야야야. 왜래? 왜? 아가 조사 캐키 맞았잖아. 커플인데, 커플. 야, 맛있게 먹고 있잖아. 커플이야, 짠나. 에이, 아이 봐, 밥 먹어. 아이고, 잘 먹네요. 이거 한입 떼봐. 아, 좋죠. 저런 거 먹으면 뭐 아이들한테는 보약이, 보약. 아. 어때? 아, 진짜 잘 먹어서 예뻐요, 아이고. 야,
야, 어? 너 지금 숟가락. 야, 아까 숟가락 쓰네. 이거 처음이다. 그치? 우와. 대박이다. 숟가락에 찍어서 먹는 거죠. 우와. 도구를 사용합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또 진화하는 거예요. 야, 큐스 자주 맞아야겠네. 큐스 맞으니까 이렇게 바로 성장하는 거야. 너무 귀엽다. 너 밥만 먹으면 안 돼. 반찬 좀 먹어. 마시게 주세요. 헤이. 꼬리 수육을 먹어요? 아이봐. 아이봐. 보여. 와우! 아까 잘 먹네. 대단하다 얘. 대단하다. 꼬리 수육에 살 발라 먹는 식구견. 와. 이거 주. 어? 어? 이거 주라고? 윌리엄한테? 네. 고리야 고리. 어 윌리엄도 먹어봐. 아이 맛있어. 고소해. 아 빨아먹고 있어. 뭐가 안 해. 아 어? 맛있겠다. 잘 먹네. 맛은 어때? 야. 고생한 후에 낙이 온다는 얘기는 괜히 있는 얘기 아니야. 오늘 우리 윌리엄하고 아가 아프고 많이 울었지? 네. 근데 둘이 건강하기 위해서 오늘 그거 한 거야. 아빠 너 사랑해. 응? 아가도?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넌 뭐해? 코뿔. 봄과 함께 돌아온 축구 시즌. 오늘은 나은이 아버지 파추호가 아닌 축구선수 박주호를 만날 시간인데요. 이참! 아빠 응원하자! 응가? 아 응원 응원! 아빠 힘내! 아빠 힘내! 나은이는 이 장소가 난리일 거예요. 그쵸. 어, 아빠 갔어요. 멋있다. 아, 확실히 축구선수는 운동장에서 네, 봐야 멋있네요. 승재 오빠 놀러 왔어? 승재야, 축구장 처음 와봐? 아니면 많이 와봤어? 오늘 구경 어떻게 응원할 거야? 나은아 어떻게, 울산 어떻게 응원해? 알려줘. 울산 한다. 이렇게 알았지? 3시 10분. 그렇죠. 가수 아들인데요. 공연. 운동 준비하러 가야 돼. 여기 건호 있어. 여기 건호 있어. 첫번째 배우는 열린마당 버스킹 공연이 진행 중입니다. 완전 라이드. 아 신나겠다.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뿐인 딸이 저렇게 경기장에 응원하러 오면. 이거 초콜릿 줄. 이러면 또 저 팬들은 또 박주호 선수를 포기를 못하죠. 평생 응원하게 되죠. 박주호 화이팅. 괜찮다. 하나 둘 셋. 박주호 화이팅. 짠짠. 아 장례 아나운서분. 아빠 아가 아빠. 아빠 알지 아빠랑 친구지. 친구야? 이야! 박주호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빠 서포트를 이렇게 잘해요. 건우 노래 나오니까 또 가만히 있어봐. 아 흥하면 또 빠질 수 없죠. 아, 기분 좋아요. 너무 잘해요. 드디어 선수 입장. 어? 박주호 선수가 맨 앞에서 등장하네요? 아, 주장이구나, 주장. 진짜 슈퍼맨 2 아빠가 다 주장이에요. 어, 대단하다. 와.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 실제 중계방송 화면에도 잡혔네. 드디어 시작된 경기. 나은이 아빠 몇 번이에요? 나은이 아빠 지금 나은이 아빠 진짜 나은이 아빠 파란색 옷에 노란색 띠 메고 있는 사람 33번. 너네 아빠 대장이야? 우리 아빠 축구 잘해. 와. 아빠 다치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치. 케이크를 만들어도 반창고 케이크를 만드는데. 아빠, 내가 응원하잖아. 아, 속상해. 어구구. 야, 이거 진짜 좋은 기회거든요. 천천히 있네. 아까 초콜릿을 받은 선수분인가봐요. 저번에 사실 나은이 초콜릿 받은 선수를 다 골랐거든요. 아, 그 골 공식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승리 요정. 진짜 신기하네요. 야, 저 정도면 구단은 나은이랑도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저는 혼자 가는 중. 뭐예요 이마에? 스티커. 아, 그 초콜릿에 붙였던 거. 밑으로 들어갔다가 붙이고 나왔어. 심지어 잘 붙였어. 순하네. 발을 또 뭘 맞춰보네요? 어, 딱! 어머, 세상에. 눈썰미가 좋네. 건우는 그냥 이렇게 풀어놔도 하루 종일 알아서 잘 먹고 놀고 할 거지 않아요? 신났네요. 야, 건우 잘 노네. 나니 도대체 나니 도대체 어디야? 어머머. 열 올랐어. 가자, 아빠 시작한다. 가자. 전반 가져가야죠. 아, 이 후반전. 건우 신발
신발 어딨어? 어, 건우 신발 어딨어? 왜요? 어, 잠깐만, 아까 축구할 때. 건우 신발 없는데? 축구할 때 싫었나? 아이고. 아, 어떻게 된 거예요? 건우 신발이 하나밖에 없어. 아, 나 진짜 싫어, 싫어. 건우 신발 찾아와요. 나은이 가방에서 뭘 꺼내줘? 역시 맞는 가방. 손전등이랑 돋보기가 나왔어. 아, 이걸로 찾는 거예요? 아이고야. 건우 신발 어딨어요? 어, 건우 신발 어딨어요? 아니야, 우리 안녕하지 마. 우리 건우 신발 찾은 말이야. 지금 안녕 못하는 거죠? 바쁘니까. 네. 찾겠다는 의지. 아, 이런 데 있겠어요? 신발이. 아이고, 나은아, 아이고, 나은아. 어? 어?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호랑. 호랑이! 호랑아! 건우 신발 어딨어? 건우 신발 어딨어? 건우 신발 어딨어? 야, 저 호랑이 당황했겠네. 몰라? 우리 같이 찾아보자. 같이 가다 주자. 아, 같이 찾아요? 가다 걸렸네. 착한 호랑이네. 건우 가잔다, 이거. 건우가 볼까? 오, 행방을 따라가고 있어. 오, 이 정도면 뭐 CSI인데요? 건우 여기 맞었나 봐. 형, 건우 신발 봤어? 건우 신발 어딨어? 몰라? 몰라? 우리 같이 호랑이랑 찾아봤는데 저기서 건우 가자 보였어. 이 아이들도 이게 무슨 영웅인가. 오빠 같이 보자. 오빠도 같이 찾아요? 나은이가 찾자는데 가야지. 온 동네 주민 다 불러모으게 생겼네. 여기 한번 찾아보자. 그 힘을 합치면 더 돼요. 건우 신발 어디 있어요? 건우 신발. 이제 걸었어. 같이 갑시다. 건우 신발 못 봤어? 건우 신발. 같이 찾아보자. 야, 이게 웬만입니까? 이게 진짜 원정대. 어딨어? 아,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아. 아까 축구하면서 아마 걷지 않았을까? 계단 가. 올라가는데 계단. 우리 가자. 너 신발 예쁘네. 어, 호랑이 신발 탐내나요? 빨리. 빨리 와. 안 돼, 여기가 아니야. 자자자는 하나. 고마워. 우리 혼자 찾을게. 먼저. 건우 신발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운다, 울어. 호랑이가 우리 도와줬어요. 언니랑 오빠랑. 앞자리에 떨어졌구나. 굉장히 밑이 어두워요. 역시 똑똑히 숨기네. 신발 신자. 어이 추워, 어이 추워. 어이 추워, 어이 추워. 어이 추워. 종료 휘슬이 울리고 울산의 승리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주장으로서 첫 승리다는 거죠? 아, 진짜 기쁘시겠어요. 아, 이거 영화 같다. 영화 같아.
아유 부럽다. 에이샤. 경기 재밌었어? 승재야 경기 재밌었어? 네. 우리 이겼어 안 이겼어? 이겼어요. 너네 와서 오늘 이긴 거야. 네. 너네 승리 요정이야 승리 요정. 수고하셨습니다. 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애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네. 연기장 진짜 오랜만에 듣고 봤는데. 바쁘실 때 제가 애들 한번 맡겠습니다. 꼭! 네, 꼭! 꼭! 약속. 잠깐만! 아이고, 이거 웬 팬서비스. 어머, 세상에. 야, 전날 경기 보러 가신 분 대박이네. 이야. 경기도 보고. 아이고, 씩씩하게. 진짜 제가 봤을 때 나은이는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천국 놀이공원. 오늘 이곳을 찾은 가족은 누굴까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장아빠. 재밌게 놀아요. 아, 요즘 인기가. 방송 나가고. 이번에 또 차트 줄 세우기 하셨잖아요. 하자 빠빠 와 하자 빠빠 와 고마워요. 어디 차례냐고 무한도전이야. 장난입니다. 하자 여기도 빠빠이 한번 해줘.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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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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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다 링크 너무 잘해. 야 부끄러우니까 모자 쓰자. 부끄러우니까 빠빠이. 아, 부끄러움을 타요? 안 탈 것 같은데. 빠빠이. 자 여기거든? 좋아요 여기야 여기. 아 이게 어딥니까? 예쁜 드레스가 많은데요. 우리 조아 6살 맞아요? 네. 우리 조아 오늘 드레스 입으러 오신 거 맞으시죠? 우리 드레스 뭐 입을지 한번 골라볼까요? 누나 이뻐지나 보다. 조아가 요즘 공주 놀이에 빠져 있어서 항상 그 놀이동산 그 퍼레이드 지나가면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사실 남 앞에 서는 게 되게 긴장이 되는 좀 그런 가족이에요. 저도 옛날에 슈퍼스타K 찍을 때 이렇게 뭐 옷 입고 뭐 메이크업 받고 이러면은 사람이 약간 용기가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아, 이건 꼭 봐야죠. 아. 드레스를 입고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시간인가 봐요. 야, 아이들 뭐 엄청 좋아하겠네. 좋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골라. 하다야, 거기 가면 안 돼. 일로 와. 난 안 가. 난 안 갈래. 아빠는 안 갈래. 하다야, 아빠는 안 간다. 하다야. 아, 얼마나 화려하고 지금 눈이 가겠어요, 하다는. 하다야. 하다야, 거기 가면 안 돼. 일로 와. 하다야, 너 콧물부터 닦아. 너 바보 같아. 하다야, 너 이거 할래? 아, 이거 할 거야? 네? 네, 할 거야? 그래, 그래. 하다는 그냥 골라버렸네, 좋아요. 어? 하다는 엄마 그걸로 그냥... 했어? 어머. 야, 약간 부모 된 기분 난다. 어. 저, 기분이 날 것 같다, 지금. 오, 그건 거미네. 우와. 오, 거미가 멋있다. 혜진이야, 혜진. 하다 진짜 멋있어, 진짜. 나 손 댈게. 어, 골랐어, 골랐어. 야, 좋아, 진짜 예쁠 것 같아. 야, 아빠 표정 기대된다. 누나 얼마나 예쁘게 하고 오나 한번 보자. 저 이거 약간 그 느낌 난다. 결혼식 전에 그거.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야, 거의 다 됐어? 아. 진짜? 준비 다 됐어요. 그래, 빨리 나와봐봐. 아, 벌써 예쁠 것 같아. 공주님 나갈게요. 공주님. 우와. 야, 좋아야. 야, 좋아야. 진짜 예쁘다. 웨딩드레스 같다. 어? 오, 심쿵해. 어, 진짜 심 설렌다. 아이고. 하다, 누나 좀 봐줘. 누나 좀 봐줘. 심쿵해, 근데 치마가. 이번 앞머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올려요.
올리고 싶어요? 네, 저 앞머리 올려도 예뻐요. 아, 이런 것도 해줘요? 오. 스타일까지? 어머. 저거는 진짜 딸 바보죠? 바로 눈빛이. 네, 좋아. 진짜 예쁘다. 이야, 이거 진짜 예쁘다.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 드디어 본격적인 퍼레이드에 앞서 공연 시작. 드디어 꼬마 공주님들이 차례로 행진을 하는데요. 근데 조아는 어딨죠? 조금만 한번 가서 인사 한번 하고 오지 않을까? 이거가 옆에서 누워서 갈 거. 그러면은 퍼레이드 잘 보고 있어요. 못하겠어? 하고. 으뜸을든 언니 멘트가 주인. 하고. 으뜸을든 언니 멘트가 주인. 아,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뤄지는지 연구했지. 여러 가지. 긴장했구나. 사람도 많고. 왜 친구들하고 같이 퍼레이드 안 갔어? 조금 긴장됐어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조금 무서워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가 부끄러움이 많아요. 다 A형이어가지고. 부끄러워? 아이고, 아가씨야, 아가씨. 아이고, 부끄러워. 뭐야, 조아나 못한 게 아니고, 근데 보면은 다른 친구들도 못해,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래, 다른 그래. 애들도 무서운 거니까 별로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 알았어? 그러니까 장 아빠가 좋아 눈높이에 오케이. 맞춰서 잘 달래주네요. 차근차근 하면 돼요. 저게 나아지더라고요, 분명히. 좋아, 그냥 재밌게만 생각해. 뭔가 수줍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보니까는 어렸을 때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짠하더라고요. 어느덧 밤이 저물었는데요. 갑자기 깜짝 놀랄 거야. 그래? 엄마 깜짝 놀래켜줄까? 아, 맞아. 장식하자, 장식. 장식해볼까? 서프라이즈 파티 하나 보자. 오빠, 일단 나도 풍덩을 조금 불고 있을게. 그래? 불 수 있어, 그거? 안 돼. 여기 또 단단한 풍선이 있거든요. 아니, 저 불기나 어지럽잖아. 아, 여기 불거리 걸린 거 참 아파요. 아, 이거 있네. 펌프 있네. 하다 신났어요. 얘 되게 잘하네. 이야, 선수 저렇게 다 준비를 해요. 하자야, 하자야. 하자야. 엄마 너무 좋아하시겠다. 알았지? 하자야, 여기 있어. 아빠, 아니, 하자야, 풍선 갖고, 풍선 갖고. 하자 거기서 나올 거야? 하자 거기서 나올 거지? 하자 아빠만 알아듣지? 아빠만 알아듣지?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데요? 많이 낯서네요. 아빠 불 조심해야 돼. 모든 걸 잃을 수가 있어요. 노래 불러야 돼, 알았지? 맞아요. 어? 네. 퇴근 축하합니다, 그럴까? 네. 아빠를 위한 파티인 거야. 아니야, 엄마야. 아빠를 위한 파티야. 아니, 엄마야. 사실 아빠를 위한 파티야, 어떻게 보면. 엄마랑 아빠 할까? 그래? 엄마. 엄마를 위한 깜짝 파티. 과연 엄마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게 뭐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와. 엄마. 너무 좋아. 벚꽃길. 벚꽃길이네, 벚꽃길. 어? 벚꽃길? 응. 우와. 엄마를 닮은 따사로운 벚꽃길과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담겨있죠? 너무 예쁘다. 너무,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 맞아, 이거. 우리 신경 좀 썼어. 이게 뭔데? 그러게. 아빠 이벤트 해줬다, 야. 뭐 이벤트 했잖아. 결혼하고 처음이잖아. 이제 많이 하실 거예요. 어? 아, 우리 하다 머리 잘랐어. 왜 앞머리 잘랐어? 오늘 아침 범준 아빠가 하다 머리를 직접 잘라줬거든요. 원래 저렇게 하는 거예요? 뭐 깻잎 머리. 아 진짜 희동이 머리네. 아니 앞머리가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우리 아빠. 괜찮아 엄마가 또 잘라줄게. 가리려는 느낌. 약간 자르니까 오빠랑 닮은 거 같아. 엄마 우리 먹자. 우와 우리 좋아 옷? 이거 내가 탄 거야. 조아가 샀어? 응. 조아가 머리는 이거, 누가 입혔어?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이거 서? 소매가 이래야 된대, 그 옷이. 조아야, 응. 엄마가 흰색 드레스 안 사줬는데, 그치? 뭐 묻는다고, 뭐 묻는다고. 오, 이유가 있었네요. 사줬어? 예쁘다, 우리 딸. 9개 한... 저 엄마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었어? 살이 너무 많이 빠져보이네. 뭐 말이 통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있는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건 밖에 안 먹었어요. 아, 그리고 위에 봐봐. 우와, 이거 해영 풍선이에요, 좋아요? 어. 우와, 이거 마시면 목소리 변하는데. 엄마, 나 그런 거 한번 해볼래.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지. 그럼 아빠 좀 먹어보자. 이거 비싼 것 같은데. 장하다, 장 좋아. 장하다, 장 좋아. 그거 같다. 장하다. 장 좋아. 장범준. 어, 또 해줄게. 아빠 목소리 봐. 아니야,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하지 마. 여보, 이제 다시 만났는데. 나 몸에 안 좋을 것 같다고? 나 걱정해 주는 거야, 지금? 그럼, 엄청 걱정하지. 난 다시 태어났어, 여보. 뭐야, 저거? 나의 소중함을 알았어. 난 여보가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애들한테도 여보가 필요하고. 세상에. 엄마 최고야. 엄마 같은 여자가 없어. 멘붕이 왔구나. 애들만 괜찮으면 우리 그 엄마한테 애들 맡기고 내추럴 와인 한잔 할래? 내추럴 와인 한잔 할래? 나 애들이랑 있고 싶은데? 있고 싶어? 어머나. 왜 애들하고만 있고 싶어? 나는 여보가 보고 싶은데. 당황스럽다. 그럼 좀. 아빠가 잘해줬어, 못해줬어? 잘해줬는데? 잘해줬어? 잘해줬어. 끝이야, 아빠. 몇 점이었어, 아빠 그러면? 100점. 우와. 야, 나 약간 감동받으려고 한다. 그런 거 해볼까? 뭐, 여보? 우리 하다는 맨날 나한테 왔잖아. 엄마와 아빠를 두고 벌어지는 세계 대결이죠. 엄마냐 아빠냐. 자, 자 봐. 어때? 해보자. 자. 해보자. 자, 하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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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다. 사랑해요. 과연 하다의 선택은? 아빠! 와. 갈 리가 없는데. 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다시 해보자. 아니야, 그만하자. 여기까지 하자. 오빠한테 갈 리가 없는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친구처럼 참 잘 봐주시더라고요. 권위적이고 이런 게 없어요. 필요하면 또 언제든 달려가고. 맛있는 거 먹자고 모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단대 옷 걷자고 모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콧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아내는 정말 우리 집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고 아내의 건강은 우리 집의 건강이고 아 내가 애기처럼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제가 육아에 대한 노하우를 나름 좀 가져서 약간 해야 되지 않나 I'm so high.